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유로운 주말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정보에 관해서 세세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몇 주 전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정보에 대해서 헛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르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키쌤 수고에 늘 감사히 생각하며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제외 동포 F4, 2016년 9월 2일 날 발급을 해서 3년씩 두 번 갱신을 해서 현재는 2025년 9월 1일이 만기일입니다. 8월 30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두 달 정도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내년 5월경에 다시 나갈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외동포 F4 비자와 복수 국적의 혜택의 차이점, 다른 점 등등을 영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면 복수 국적이 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서 신청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우리 동네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각들 중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과 뉴스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저도 약속을 드렸죠. 댓글로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영상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복수 국적에 대한 정보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서너 편 정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복수 국적, 즉 이중 국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영상에 밑에 보시면 설명이 있죠. 거기에 제가 링크를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외동포 F4 비자와 즉 한국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주권자나 뭐 취업비자 또 그 외에 종교이민비자, 유학생 그분들은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누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아마 갈 겁니다. 제외동포 F4 비자와 복수국적 혜택의 차이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는 내 나라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좀 보류를 하고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 또 내가 뼈를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묻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시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겠다. 그리고 나서 살다가 보니까 뭐 이래저래 고민도 좀 됩니다. 뭐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나도 같이 한국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혹은 살다가 보니까 건강의 문제, 병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 나라 내 땅이 그래도 좋은 것 같다. 여러 번 방문을 해봤지만 비교를 잘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생각하던 가운데 내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친구들도 좀 만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좀 만나는 그러한 경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F4 비자와 내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이 복수 국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F4 비자는 제외 동포 등으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를 하시던 한국 국적자나 그 자녀, 배우자에게 발급이 되는 비자입니다. F4 비자의 주요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큰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며요. 장기 체류 및 일자리의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디서요? 한국에서입니다. F4 비자의 소지자는 한국에서 최대 2년간 체류를 하면서 일자리에 종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잡을 설치해서 일을 하시면서 페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그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께서도 이제 2년 정도 체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자,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근거리에 체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겠죠. 즉 일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연구 활동도 할 수 있다. 연구 활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경우 40대, 50대 요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죠.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문화체험 및 언어 습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단기간에 비자를 받고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장기 체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4 비자를 소지하게 된다면 한국에 체류를 하면 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즉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접할 수 있는 거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들 하나를 한 2년 정도 됐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언어 프로그램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한 4, 5개월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다녔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결과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음식, 예술 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가능하다. 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 한국의 가족이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겠죠. F4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결합이나 공헌을 위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비자 종류입니다. 활동을 한다는 소리는 내가 꼭 목적을 가지고 어떤 뭐 도네이션이나 기관을 통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이 활동 중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같이 소지를 한 사람이 와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H1 비자 그리고 F1 비자 학생 비자를 통한 그 동반 비자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투자, 인베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인베스트를 하셔서 그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관심이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이나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 및 여가 활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F4 비자 소지자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관광 명소지를 방문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F4 비자는 누가 많이 갖고 있나요? 아무래도 간간이 왕왕 그 F4 비자를 60세, 70세 이상이신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또 여러가지 거소증 같은 그런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서 또 환경에 또 내가 사는 목적에 따라서 지내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해는 되셨죠? F4는 그냥 단순히 비자입니다. 그렇죠? Kinds of visa, 비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점은 장기 체류를 하실 수 있고 2년이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시면서 내가 경제 영유 활동, 즉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세 가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중국적, 그 다음에 복수국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복수국적과의 이 관계성, 그런 복수국적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F4 비자하고 들으시면서 비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적 회복이라는 것을 하셔야지만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받으실 수 있죠.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받기 위해서 국적 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미국과,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셨겠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외국에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의 복지 혜택과, 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한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살던 미 외국에서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정부의 복지 혜택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자인 한인이 만약에 65세가 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100%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100% 받고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에서도 100%를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왜 아니냐? 제 영상을 보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depend person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100% 100%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의 협정관계 때문에 100%가 아닌 퍼센트가 좀 감가돼서 deductible이 돼서 받는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생기게 되죠. 소셜 시큐리티 카드처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이 보장이 되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그리고 어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주관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에서도 선거하고 한국에서도 선거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세세히 말씀드리면서 진행 방법의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되겠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모르고 혹은 일부러 혹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위반을 하셨을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즉 페널티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심한 경우에는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마다. 이 텍스의 경우는 복수국적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이 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의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자, 이 부분도 링크를 좀 걸어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영유활동을 미국에서 하시던, 뭐 프랑스에서 하시던, 캐나다에 하시던, 또 복수국적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영유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세금을 내셔야지만 또 여러가지 의료 혜택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과 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자,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한국 비거주자로서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점도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65세에 자녀를 늦게 낳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서 일단 취급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특례 입학이라고 그러죠,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 시, 회복을 하게 됐을 때 받는 혜택들을 좀 알아볼까요? 많겠죠. 자,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외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지하철, 도시철도 어떻게 되나요? 공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영등포구청 2호선에 내려서 1호선을 갈아타서 온양역까지 한 번에 공짜로 타고 가셔서 온양역에 내리셔가지고 길 건너면 온천이 투성입니다. 그쵸? 온양역에서 내려서 공짜로 내린 다음에 또 온천에 가서 노인 혜택으로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반값으로 온천 신나게 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국철을 타고 공짜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1호선에 온양까지 가는 열차를 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용은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서울의 경우 외국인, 즉 한국인도 포함을 해서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내의 항공요금은 10%, 여객 운임은 20%, 그리고 KTX, 새마을호 등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혜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KTX 같은 경우 서울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5만원이 넘죠. 거기서 15% 할인받으면 얼마가 되나요? 1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혜택이죠. 다음에 틀니나 임플란트 서비스를 두 번, 2회에 한해서 7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의 혜택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거죠. 임플란트 서비스 2회 받는다는 거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데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의 70%에 해당이 되고 소득 하위의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통신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요?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그러시겠죠? 캐나다도 있어, 미국도 있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한국에서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의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 중에 있어서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장 큰 게 뭔가요? 네, 병원 문제이겠죠.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세금관계이죠.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내 자녀분들에게 내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 경우, 각종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도 가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 또 이것을 지금 이용하시고 계시는 복수국적자이신 분들, 이 혜택 의외로 많은데 못 받고 계시는 점 많죠.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사시는 지역의 이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의 지역 내에서 군의 어떤 사이트, 그리고 군에서 요즘에 신문을 다 발행하죠. 그 내용, 혜택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클리어 하셨습니까? 복수 국적을 받으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F4를 가지고 살게 되느냐, 내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캐나다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F4 비자를 선택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영원히 뼈를 그쪽에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죠. 그 가운데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F4 비자와 복수국적 혜택에 대한 차이점과 다른 점 오늘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늘 응원해 주시고 늘 글로벌 핫 이슈를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영상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의 정보 그리고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의 이슈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 한번 또 눌러주시면 더 위에 저도 힘이 되고요. 또한 알람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